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인 전현희가 이 검사들 탄핵 관련된 청문회를 하다가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살인자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사들 탄핵하는데 거기에 정인 참고인을 불렀지만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전현희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디올백을 받았고 그 과거를 그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다가 이 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 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국회에서 한 발언이지만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현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 서민 관련해서 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원회를 하는데도 여기도 전현희를 인권유린, 직권남용, 모욕동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편현적 망언을 했다 하는 것이 이 고발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전현희가 이 발언한 배경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뽑는데 본인이 6위, 5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은 탈피하기 위해서 센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다. 요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부인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아직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겁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법적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현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 전현희는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전현희가 배지가 달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지. 자, 이게 아주 국가 원수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 아주 심각한 모욕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전현희가 뼈치가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막 30명, 40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에다가 그리고 선거법 위반해서 줄줄이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이은주 뭐 여러 의원들이 이 소환되거나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현희도 바로 날아갈 수 있다. 자, 우선 여기 서정우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면책이라는 거, 이건 면책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면책특권에서 마음대로 막 욕설하고 마음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해도 되는 이런 권리가 아닙니다. 예. 면책특권은 이 그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면책특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권익위 국장은 또 주재도 아니고 그때는 검사 탄핵 청문회였어요. 그렇죠. 김용철. 법사위에서. 직무하고도 이게 무관하지만 네. 특히 욕설이나 살인자, 뭐 사기꾼 또는 이게 뭐 범죄자 이런 이 표현들 있죠. 예. 이런 건 상당히 그 중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이 실형 논사도 많아요. 네. 아주 가볍게 하는데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줄 아는데 그 법이 안 그렇습니다. 살인자라는 거. 자,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실형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국에 대해서 우종찬 기자가 조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판사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본인을 명예훼손했다고 바로 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 구속. 자, 이런 게 보면 명예훼손 관련해서 지금 김상진, 이희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명예훼손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온갖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구조가 이상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토 달지 말고 사과해라. 밖으로 나가라. 자, 이걸 억지로 붙이자면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모두가 국민인데, 근데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자,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국민의 대변인에서 묻고 있는데, 자, 국회 국민의 대변인, 대변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살인자를 하라고. 자, 요게 지금 아무리 급해도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가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고도로 계획된 발언. 자, 그건 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전혀 국회 당일날의 의사진행과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책특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청문회를 한다거나 또는 관련 이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불어넣고 고성을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이런데, 거기에 고성을 지르고 과음을 지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똑같은 사람. 자, 거기 나와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도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그 재판을 받거나 또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도, 또 법정에서 피고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란다 법칙을 고지하게 되고 피고인에 대한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앞에 앉은 사람을 완전 자기 밑에 있는 하수인처럼 생각해 가지고 기고만장했고, 이런 자들이 처음부터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되는 자들. 자, 양식도 문제고 인격도 문제고, 대개 이런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과도 많고 비리도 많고,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전현희는 바로 이게 앵커 없이 걸렸다는 겁니다. 전현희가 바로 걸렸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의원도 2022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한 것, 이것도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인정됐습니다. 대부분 면책특권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의 판례들 보면은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현희 의원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사망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아마도 추측컨대 본인이 전당대회 탈락 위기에 모면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의겸,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전현희가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발언 한방 하고 난 뒤에 바로 2등으로 딱 뛰어올라가지고 자, 이 최고위원 전체가 2등이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있는 정당에서 뭘 더 바라겠는가. 자, 이미 이 다수의 개인과 단체가 전현희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해서 고발을 했으니까, 자,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전현희에서 엄벌을 쳐야 될 것입니다. 전현희도 속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면책특권이 인정 안 되고 바로 처벌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현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배지를 떼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